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르 2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쁜 팔로다리움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안에는 거북이들이 예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예쁘죠? 이런 거북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 거북이들은 커먼 머스크 터틀의 성체인데요. 한 마리는 봉고차 이 뒷부분에 그냥 누가 올려놓고 갔어요. 이렇게 다섯 마리가 있는데 이런 좁은 사육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육장에서 키워야겠죠? 제가 예전에 도둑개를 키우던 그 사육통에서 도둑개를 빼고 넓은 수조에 이 거북이들의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줄까 합니다. 예쁘게 만들어줄게요. 조금만 기다려. 사육장이 이렇게 비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직도 이것저것 남아있어요. 이것들은 다 쓸어내면 힘들 테니까 이 끝부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먼지들을 다 빨아들일 거예요. 루시가 지금 엄청 울고 있습니다. 꺼내주지 않아가지고. 안녕 루시, 잠깐만 기다려줘. 지금은 안 돼. 이 유리수조 사이즈가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사용하려던 흔적이 있어요. 이 실리콘인데 보기 싫거든요. 이거 다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터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신기하다. 조심조심. 프렌즈 홍보. 저희 매장은 포항에 있습니다.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리 수조에 우레탄 폼을 쏠 거예요. 5분 정도 지났고요. 꽤나 부풀어 올랐네요. 자, 대강 이 정도면은 한 이쯤 이게 물높이가 된 겁니다. 많이 뿌리면은 이게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적당히만 할게요. 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 우레탄 폼이 단단하게 굳었으니까 커터칼을 이용해서 예쁘게 깎아내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우레탄 폼을 예쁘게 깎아냈고요. 실리콘을 싸서 솔을 이용해 펴바릅니다. 얇게 바르기보다는 두껍게 바르는 게 훨씬 편리해요. 자, 왼쪽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중간, 오른쪽, 그리고 아랫면 다 해야 돼요. A few moments later.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오른쪽을 제가 바르고 있다 보니까 이 왼쪽이 시간이 지나면 굳잖아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다 굳어버렸어요. 굳기 전에 코코피트를 입혀야 되거든요. 다시 입혀야 됩니다. 코코피트를 털어내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물이 채워질 텐데 이 물이 올라와서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펌프를 하나 준비했고요. 되게 자연스러운 레인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양이? 먼저 작업 전에 테이블 닦아야 되는데 루시야, 이거 좀 놔볼래? 수조가 만들어졌으면 여과기가 있어야겠죠? 이제부터 여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5W짜리 작은 펌프 하나 준비했고요. 스펀지, 유모, 고무호스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이 펌프는 수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강하고 이쪽으로 가면 약해져요. 그리고 여기 딱 분리해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펀지가 있어서 필터 역할도 해줘요. 여기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호스에 먼저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저는 1cm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물이 균일하게 흘러내려가겠죠. 저도 그런데 이거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될진 모르겠어요. 호스 밑에는 균일하게 구멍을 뚫어놨고요. 균일하게 여기에 스펀지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를 이렇게 넣고 유목을 꽂아서. 오, 잘 된다. 잘 되네요. 이제 펌프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한 이쯤에 둘까 했었거든요. 이렇게 대강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 호스가 보이지 않도록 숨겨볼 거예요. 유목을 사용해서 이제 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그리고 유목들이 물에 가라앉는지 한번 물에 넣어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뜨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가라앉습니다. 유목들을 안 뜨게 하려면 끓여버리면 될 텐데 저는 그냥 이거 끓일 생각은 없거든요. 이렇게 물에 하루 정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닥에 깔아줄 매트를 세척합니다. 바이칼 매트 두 가지 입자를 준비했어요. 깨끗하게 씻으면은 이렇게 흙탕물이 다 내려갑니다. 샌들을 넣기 전에 이 공간을 스펀지로 막겠습니다. 필터가 되겠죠? 이제 산란장에 모래를 채울게요. 원래 조금 더 큰 입자의 모래가 있었는데 팔려버렸어요. 적당히 펴주겠습니다. 원래는 더 깊으면 좋아요. 한 10cm 이상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조건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최대한 깊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주변으로 스펀지를 완전히 메워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물질이 걸러지겠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유목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호스는 너무 보기 싫어서 실리콘을 좀 발랐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좀 예쁜 각도가 나오고 식물을 심기도 좀 좋은 각도가 나오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꽂아버릴까? 좀 예쁠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이제 샌드를 한번 채워볼까요? 아마 이렇게 모래라고 해야 되나? 이 샌드를 넣고 나서 물 뿌리면은 얼추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무시도 도와주려고 하네. 사실 이 바닥에는 매트가 굳이 필요 없긴 한데 뿌려놓으면 예쁠 거예요. 그냥 예쁘라고 하는 거죠. 저 뒤에 여과기는 얼마든지 해체가 가능할 겁니다. 유목만 드러내면 돼요. 불을 부어주고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구멍에는 식물을 심을 거예요. 펌프를 한번 가동해 볼까요? 과연 예쁜 모양으로 나올까? 예쁘진 않은데 뭐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이 정도면은 스팟을 한번 켜볼게요. 할로겐 등이라서 UVB, UVA 둘 다 한 번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완성이 되었고요. 끝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식물을 채워 넣을 겁니다. 이끼도 넣고 보사리, 스킨답서스 이렇게 간단하게 튼튼한 식물들을 위주로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수태를 채워 넣고 이 뒤에도 여기도 수태를 넣어요. 이거는 생수태인데요. 이것도 여기 구석에 한번 두겠습니다. 음지에 사는 녀석이라 뭐 이 정도 빛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사육장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짠!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 소켓에는 할로겐 등이 켜져 있고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거북이도 여기 모래 위에 올라와서 알을 낳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물이 펌프를 통해서 올라온 다음 위에서 떨어집니다.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직 물이 좀 더럽긴 한데 내일 보면 또 깨끗할 거예요. 이끼들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좀 더 어둡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킨답서스, 물속에서도 살아가는 식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키우기 쉽다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제가 식물 진짜 못 키우는데 쟤들은 안 죽더라고요. 물이 너무 세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예, 얻어맞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이걸 좀 개선을 해야겠어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에 지금 얻어맞고 있어요, 이 친구들. 이제 거북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거북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잠시 좁은 통에 있는데 이 개체가 무려 13년 된 개체예요. 엄청 크죠? 커먼 머스크 중에 아마 이만한 개체는 잘 없을 겁니다. 제 주먹보다 훨씬 더 커요. 이만합니다. 자, 개체 한번 그러면 드디어 입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자. 쏙. 오우. 제발 부탁이니까 푸시지 말아줘. 자, 나머지 친구들도 넣어줄게요. 뭐 어디갔어? 벌써 저기 가버렸네. 자, 이 친구가 수컷입니다. 이 꼬리 두꺼운 걸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여기 배갑장이라 해야 되나? 복갑이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수컷이죠. 자, 넣겠습니다. 쏙. 자, 나머지 친구들도. 얘도 진짜 크다, 그죠? 와, 엄청 크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트럭 뒤에서 발견돼서 구조된 친구예요. 비 온 날에 버렸다고 합니다. 다섯 마리 수 암맘맘맘을 넣었습니다. 저쪽이 산란장인데 뭐 올라가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이 녀석들은 뭐 벽도 탄 녀석들이라.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네요. 일광욕 하기도 딱 좋은 위치입니다.
3층에 남아있던 망 뚜껑을 딱 쓰니까 딱입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딱 맞아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바바.